도착했어요. 팬분들이 조금 이제 또 마중을 나와주셔가지고 기분 좋게 왔습니다. 네, 이분이 베트남에서 오셨대요. 지난번 그 말레이시아에도 오시고 이번에 또 태국까지 저를 보러 이렇게 와주셨다고 하네요. 싱까몬 맞죠? 자, 보이십니까? 저는 동남아를 너무 좋아해요. 이런 야자수와 따뜻한 햇살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동남아 오면 살아나는 거죠. 바바바바바 오, 미센다라 파크. 하이, 사와디카. 이런 거 맛있잖아요. 바바 어머 세상에 뷰가 끝내주네. 화장실 빠빠빠빠빠빠 욕조 따따따따따 따. 어머 밖에서 안 보이나? 이렇게 문 열어놓고 커튼 안 치고 씻어도 되나요? 방콕 시내입니다 여러분. 오, 정말 그동안 여러 호텔을 묵어봤는데 이 호텔의 뷰는 거의 지금까지 묵었던 호텔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이번은 어머 얘 뾰루지 더 올라왔다. 큰일 났다. 아무튼 이번에는 공식 행사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비공식 행사인데 참 어릴 땐 몰랐는데 일반 놀반의 뜻을 알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참 옛날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내 할 일 하고 리더인 체린이가 뭐 이런저런 미팅을 하고 정리가 다 된 후에 우리는 딱 가서 스케줄 하고 그게 끝이었는데 언젠가부터 다 느끼실 거예요. 아마 저 정도 연차가 되고 제 나이가 되신 분들은 연예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본인이 좀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됐잖아요. 언제까지 뭐 시키는 대로 하고 뭐 주는 대로 할 거예요. 이제는 제가 직접 많은 분들도 만나고 미팅도 직접 하고 발로 뛰는 스스로 영업하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해외에 나갈 일도 스케줄 외에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잠을 못 자고 와가지고 아무튼 요즘에 이렇게 어릴 때 또 팀 활동할 때 한참 바쁠 때 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더 바빠진 건 사실이에요. 사실 티가 안 나서 그렇지 뭐 예능이나 갑자기 딥한 얘기네.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저희 직업 특성상 티가 안 나잖아요. 맨날 쟤는 백수냐 뭐하냐 맨날 노냐 여행가냐 그게 아닌데 사실 저희가 영화를 찍는다고 하면은 뭐 3개월 짧게는 3-4개월 길게는 뭐 1년 찍고 고작 2시간짜리로 결과물로 나오잖아요. 웹드라마도 일주일 동안 딱 찍어서 고작 60분짜리가 완성이 되는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잠 못 자고 힘들게 일을 해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는
고작 1시간. 게리 뷰티도 여러분 12시간 찍어요. 게리 뷰티 진짜 힘들어요. 다들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해외에서 이런저런 뭐 촬영이다, 이벤트다, 뭐 이런 걸 와도 한국에선 모르니까. 지인분들도 뭐 제 인스타 보고 너 또 여행 가더라? 좋겠다, 너. 재밌게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니가 아니? 뭐 34층 펜트하우스인데요. 스테이크하우스랍니다. We have a chef's table. We're booking 8 people only. So for that experience, you go through the kitchen. 아, 정말 비밀스러운 곳이네요. 그래서 키친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알람을 하면은 셰프들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오프닝이라서. 아, 네네네. 너무 일찍 왔죠? 프라이빗 디너 할 수 있는. 오, 너무 좋다. 우와. 오. 오, 크리스탈인가 봐. 우와. 대박. 의사생각? 다들 먹을 수 있을 거야. 명태 구경을 시켜주신 거고, 이제 아는데, 좋은 걸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와, 여기는, 네. 집이었으면.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쁘다. 오, 여러 가지 느낌의 바다. 좋다, 좋아. 아유, 좋아. 아우, 이야. 아, 들어왔다, 장으로. 리얼 자고 일어나 해가 졌어요. 아, 졸려.
이제 스케줄이 아니잖아요. 무대를 하거나 촬영을 하거나 이게 아니기 때문에 헤어 메이크업 스텝이 오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로 큰 도전이에요, 저한테. 왜냐면 저는 예전에는 여행 갈 때도 저는 메이크업 스텝 동생을 데리고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혼자 가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매니저랑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눈 빼고 씻으면 안 되겠지. 그런 분들 많대요. 해외 나가서 출장인데 눈만 빼고 탁 세수를 한다니요. 이렇게 어떻게 안 될까? 그래, goodbye my face. 아, 죽었다. 어떡하냐. 나 눈 없어졌잖아. 지금 이거 너무 잘 익었네. 분명히 어제 한국에서 짤 수 없을 뾰루지였거든요. 좋아, 뾰루지 너 오늘 죽여버리겠어.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게 뾰루지 없애는 패치인데 일단은 나 근데 얼굴을 팩을 하고 싶은데 이 뾰루지를 패치를 붙이고 팩을 하면 이게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은 팩을 먼저 하고 할게요. 뭘로 하지? 내가 이번에 일본 가서 산 거거든요. 짜잔 짜잔. 아니 귀를 사람이 귀가 어디 있다고 이걸 귀를 붙이나? 귀 어디다 붙여요? 그냥 이렇게 내려놔요. 아까 공항에서 한 분들이 준 선물들인데 이거 안에 편지들이 되게 많아서 아까 다 이제 오는 길에 읽어봤고 비나 및 잭프루트 칩스 이건 안 먹어봤어요. 야동 아니죠? 야동 이게 저는 졸릴 때나 피곤할 때 많이 이렇게 향을 맡아요. 그러면 이제 민트 향이 쫙 나면서 태국 오면 꼭 사야 되는 벤또. 이게 지포 같은 건데 이야 이게 진짜 맛있다. 한번 먹으면 끝이 없어요. 이런 게 나와요. 약간 알코올 손이 묻은 이걸로 따가워. 2단계 트러블 큐어 패치. 이렇게 바늘처럼 이렇게 막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이 뾰루지 여기에 붙이는 거죠. 네, 뾰루지까지 짰고요. 이제 쉬려고 해요. 쉴 수 있을 때 쉬어야지. 여러분, 다라의 브이로그인 방콕 첫 번째 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굿나잇 방콕. 밤.